일본에서 계속 이제 좀 음식을 짜게 먹었더니 아침에 눈이 안 떠질 정도로 부은 거예요. 원래 여기에 고추장 좀 넣어서 먹으면 맛있는데 그냥 살짝 싱겁고 담백하게 먹으려고 고추장은 안 넣었어요. 그리고 계란 후라이를 넣어도 되는데 저는 강아지 노른자 간식으로 주려고 계란 삶은 거예요. 간식으로 먹으면서 편집할 거예요.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도쿄 가서 꼭 여러분, 지금은 6시 2분이에요. 오늘 언니가 제가 일본 여행 갔다 오면서 언니 선물을 사온 게 있어서 그거 주는 대가로 저녁밥을 해준다고 해서 월남쌈 해달라고 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밥풀이랑 같이 가려고요. 저 오늘은 언니 집 가서 월남쌈 맛있게 먹고 오겠습니다. 오리고기. 뭐네 그거 지금. 아니 그 사진에 나와서 그럴까? 할 거야? 그 엄마한테 그 소스는 얘기하지. 그렇지. 웨이트 같은 게 오늘도 마켓컬리 언박싱을 해볼게요. 이거 문어예요. 이거 제가 세 번째 재구매한 제품인데 문어가 진짜 통실통실하고 맛있어요. 가격은 좀 비싸긴 한데 어쩌다 한 번씩 먹기에는 괜찮은 가격이에요. 연어보다는 저렴합니다. 문어는 너무 오래 삶으면 질겨질 수 있어서 데워졌다 싶은 정도로만 데쳐주면 됩니다. 이게 이미 한번 삶아져서 온 문어여서 따뜻하게 데우기만 하면 돼요.
그냥 원하는 채소 막 넣어가지고 만든 건데 진짜 맛있어요. 마켓컬리에서 무슨 지중해식 샐러드였나? 문어 감자 샐러드를 사서 먹었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근데 요만큼 들어있는데 좀 비싸가지고 그냥 문어를 사서 집에 있는 재료 넣고 양념은 그냥 느낌대로 넣어보자 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이후로도 그거 사 먹는 대신에 문어만 사서 집에서 해먹고 있거든요. 진짜 맛있어요. 저 바풀이랑 산책하고 카페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오려고요. 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오늘은 유모차에 태워서 산책합니다. 마루 바라기 마루 마루. 오늘 저녁은 저번에 요거 양배추랑 샤브샤브에서 먹었던 거 한 번 더 먹을 거예요. 샤브샤브 고기인데 해동하니까 좀 제거해봐야겠어요. 간장 두 스푼, 참치액 한 스푼이면 딱 좋더라고요.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맛이야. 이거를 넣어서 먹어보려고요. 두유면. 팔아야지.
They're great. I really do.짜잔. 오늘 터미널에 아빠 데리러 갔다 와가지고 지금 왔어요. 너무 힘들어. 오늘 저녁은 해동해둔 닭안심살이랑 청경채 넣고 덮밥 해먹을 거예요. 저녁 산책 다녀오려고 합니다. 지금 8시 19분. Seen a lot of change, been through a lot of pain.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. But all will be okay, I move on each and every day. The past is where it stays, way back a year ago.